와, 오, 예쁘다. 키키키키 오비키 뭐가 대박이야? 우유로 초콜릿을 만든대. 진짜야? 방금 나도 봤어. 너무 신기해. 그리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어? 우유만 있으면 돼? 우리 집에 우유 있는데? 우유랑 이 초콜릿 가루만 있으면 돼. 오호, 너 언제 초콜릿 가루 가져왔냐? 항상 갖고 다니지. 항상 갖고 다니네, 초콜릿 가루. 초콜릿 덕후야. 진짜 웃기다. 키키키오비키. 그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거랑 설탕이랑 버터만 있으면 되지요. 오, 둘 다 있어. 완벽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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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지금부터 우유 초콜릿 만들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짜잔. 단 네 가지 재료로 만드는 초콜릿 박수. 유튜브 집밥 요리를 보고 만들겠습니다. 코팅된 후라이팬에 우유 600ml를 넣어주고 이렇게 연유를 만드는 거야. 맞아. 그런 다음 흰색 설탕을 넣어주는데 설탕 160g을 넣어주고 160을 넣기. 엄청 달겠다. 초콜릿 가루가 씁쓸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넣어줘야 돼. 오케이. 가스불을 킨 후 중불 정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주변 얼음과 함께 하세요. 저어가면서 설탕을 꼼꼼히 녹여줍니다. 버터 두 조각을 넣어주세요. 버터를 넣어주고 바닐라 에센스가 있다면 조금 넣어줍니다. 섞어주기. 이렇게 계속 끓이면 연유가 되는 거야. 오, 기대된다. 어떻게 될까? 우와, 끓는다. 이렇게 계속 수분이 증화되면서 연유가 되는 건가? 그런가 봐. 어? 이쯤 된 것 같은데? 오! 와, 걸쭉해졌으면 연유 완성! 와, 신기해. 좋지요! 초콜릿 파우더를, 초콜릿 파우더 100g을 연유에다가 채 걸러서 넣어줍니다. 아, 팔 아프다. 내가 할까? 응, 패스! 줘봐. 우와! 거의 된 것 같은데, 이거 봐. 이쯤 됐을 때 코코아 가루 30g을 더 넣어줘요. 30g을 체에 걸러서 섞는다. 오, 오, 색깔 진하다. 진한 초콜릿 될 것 같아. 맛있겠다. 그릇에 랩을 깔아주고 그 위에 올려주기. 두드려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요. 오, 약간 지우개 같기도 해다. 점토 같아, 클레이. 지우개와 점토 같은 초콜릿을 랩으로 감싸줍니다. 짠! 다 됐다. 그럼 이 상태로 얼마나 있어? 냉동실에서 40분 정도 보관하기. 40분? 와우, 오래이다. 그럼 40분 동안 스노우 찍으면서 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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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지요. 40분이 지났다. 우와, 열어보자. 우와, 차가워. 많이 굳어졌다. 이 접시에다가 코코아 가루를 뿌려주고. 오, 예쁘다. 그 위에 아까 만들어놓은 초콜릿을 덩. 그런 다음에 초콜릿 가루를 또 뿌려줍니다. 오, 자르기. 오, 엄청 세. 오, 우차. 우차. 우와, 단면이 이렇게 돼 있어. 우와. 오, 다 잘랐다. 가루 뿌려서. 오, 우와, 예쁘다. 초콜릿 향이 확 나. 와, 오, 예쁘다.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 우와. 우와, 정말 예쁘다. 쫀득쫀득 맛있을 것 같아. 나 초콜릿 좋아하는데 초콜릿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 좋지요. 좋아, 좋아,
싶어서 훨씬 초콜릿 맛 날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자. 좋아. 무슨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기대돼. 오, 어떡해. 먹어볼게. 우와,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 너무 신나. 좋아, 오늘도 신나게 수제 초콜릿 만들기 대성공. 누구냐?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3초 안에 나오면 봐준다. 하나, 둘, 셋. 후, 아무도 없군. 초콜릿 아니야? 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해놨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먹어보면. 맛있다 뿡. 여기 우리 집이야. 깜짝이야. 양갈래, 양갈래, 괜찮아? 놀랬어? 호비키. 양갈래, 괜찮아? 내가 놀래켜서 놀랬어? 아니. 그럼 왜 기절한 거야? 너무 맛있어서 뿌.